강아지가 편한 자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난자 같은 경우도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보려면 목이 아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에서 내가 주머니에서 걸어가거든. 잘하죠. 근데 기어가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이해를 시킬 것 같아요. 기어가면서 주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끝만 엎드려 있어야지만 내가 간식을 준다는 식을 주지만 그 말이 뭐냐면 강아지가 편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입에서 조금만 옆으로 이거 잘 되면 발도 돼요. 발 완성단계는 올라간 다음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는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올려서 두는 걸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두고 뗐다가 두고 뗐다가 두고 뗐다가 이렇게 해서 늘려가시면